네, 이제 어파인 요 모듈을 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구현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셀프 뷰죠. 일단 요 W와 B를 저장을 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셀프 X도 저장을 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워드 때이 X 값이 어떤 값인지 알아야 이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요소를 우리가 저장할 건데요. 이 X의 오리지널 쉐입을 저장해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X로 들어오는 인풋이 텐서인 경우에는 이 차원을 좀 바꿔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W도 저장을 해놓고요. DB도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orward 과정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X 쉐입에는 X의 쉐입을 저장해놓고요. X를 나머지 요소들 전부 다 여기 모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텐서로 돼 있는 녀석을 2차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X에는 X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웃풋은 이제 X랑 W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주고 아웃풋을 뽑아주면 됩니다. 백워드 과정에서는 X에 대한 미분을 먼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X에 대한 미분은 dout과 w를 트랜스포즈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w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x를 트랜스포즈하고 앞에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B에 대한 바이어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dout을 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dx는 나중에 다시 리쉐이핑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텐서였던 여기서 텐서였던 x를 이제 매트릭스 행렬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텐서 형태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dx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dw랑 db를 저장해놓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할 때 w와 b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 저장돼 있는 값을 리트리벌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은 이제 멀티레이어 뉴럴넷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저희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고, 이제 넷 인풋이 이제 로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는 그리지 않았지만, 이 X 인풋들에 대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이 Z들을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통과시키면 A1과 A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W12는 Z1에도 영향을 끼치고 Z2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결국 A1과 A2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W12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로스를 A1 기준과 A2 기준, 그리고 Z1에 대해서 W12, 이런 식으로 여러 로스들이 합쳐진 값을 로스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제적인 그 체인 룰을 적용하면서 생긴 로컬 그레디언트들을 우리가
자코비안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행렬 캘큘러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죠. 이 각각의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타낸 건데요. 일단 소프트맥스 로스에서 이렇게 되겠죠. 소프트맥스 로스가 A1에 대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A1이 없는 나머지 부분을 다 날리고 A1이 있는 부분만 남기면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 이게 미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1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AY가 요 로스가 되고요. 그리고 요두 번째 요소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A1을 만들 때이 Z1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하면 이제 여기 코셔넌트 룰을 써야 되는데요. 이 A1으로부터 Z1이 A1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소프트맥스를 하기 위해서는 익스포네셜로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그한 요소에 대해서 익스포네셜을 취해서 위에다가 분자로 놓았습니다. 이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을 계속하면 됩니다. 미분을 하는 과정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막상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 A1에 대해서 1-A를 곱한 값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했을 때랑 비슷한 형태죠. 이런 미분은 한번 손으로 직접 해보시면 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2, A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직접 구현을 해 손으로 유도를 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계산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X2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멀티베리어블 체인 룰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스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Y1 빼기 A1 곱하기 X2 로 이제 전체 로스를 이 W1과 W2, W1,2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를 이제 벡터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이 웨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웨이트 전체에 대해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면 전체 인풋, 트랜스포즈를 하고 이 Y 아웃풋 값에서 A 값을 빼주고 전체 곱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세션을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왜 사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면 손으로 다 일일이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각 컴포넌트의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로 나누어서 그레디언트가 플로우 되게끔 우리가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자코비안이 뭔지, 헤시안이 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도 다른 뷰포인트를 가지고서 백프로파게이션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예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